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중국 백장선사의 가르침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경구인데요. 하안과 정진 중인 조계총림 송강사 스님들이 정진을 잠시 멈추고 감자를 화두로 들었습니다. 송강사 대중 스님들의 감자 울력 현장, 광주지사 이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강사 스님들이 호미를 들고 감자밭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법당과 선방에서 불법을 창구하는 대신 밭에서 감자를 화두로 호미를 들었습니다. 유나 현묵 스님과 광원 유론 등에서 울력에 동참한 70여 스님들은 대중이 함께 먹을 감자를 캐느라 초여름 햇볕 아래 비지땀을 흘립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안으로 창구하던 날과 달리 오늘은 감자를 캐며 안부도 묻고 대화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합니다. 이게 신도들한테 보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시연을 입어가지고 수행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의 목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거나 뭐 글을 봐야 수행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행이기 때문에. 감자를 캐는 대중 스님에게 사중의 제일 어른 방장 스님은 시원한 콩물과 아이스크림을 대중 공양으로 내 울력 중인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밭에서 대중 스님과 함께 울력을 하며 느끼는 감정과 다양한 생각은 수행의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중 안에서 큰일이 있을 때 이제 스님들이 다 힘을 합치셔서 이렇게 대중 울력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 울력을 하면서 또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화합이란 거를 또 느끼기도 하고 야 이런 게 화합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70여 스님들이 이날 캔 감자는 330제곱미터에서 1톤 정도 1년 내 대중 스님들과 나눌 공양물입니다. 불과의 오랜 수행 가풍으로 여겨지고 있는 선농일치 승보종찰 송강사 대중 스님들은 사중에서 함께 먹을 감자를 캐며 밭에서 불법을 찾았습니다. BTN 뉴스 이병주입니다.